네, 어린 진작이나 중학부부식으로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낳는다라는 거죠. 나올 수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. 만약에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면 이걸 정확히 조사를 하겠죠.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. 네, 맞습니다. 통계에 따라서 많은 쪽으로. 그렇게 하지 않죠, 대부분. 예.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어떻게